Focus 25. 일반 동사 과거형의 부정문 됐습니까? Okay. I went가 I didn't go 가는 거 하고 있다 했습니다. 3번.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누가다? 누가다? I called.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your parents.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전화했었다, 불렀었다, 누구를? 너의 부모님들을. 언제? 어제. 그러면 여기다가 누가다 부분에 not을 집어넣으면 I didn't call your parents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didn't call. called는 그러면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call이었고 3단 변신은 call, called, called였고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않았었다, 부르지 않았었다, 너의 부모님들을 어제라는 표현이 완성되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다? He knew.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무엇을?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그는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었던데 모르고 있었다로 바꾸란 말이죠. 그래서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다 라는 동사의 원형은 know인데 과거형은 knew.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known you known 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다, 알고 있었다. 그럼 얘 뜻은 뭐예요? 얘 뜻이 알다라며. 오케이. 그럼 얘 뜻은 뭐겠다? 알려진이죠. 아는 것을 당했으니까 알려진 이런 뜻이겠죠. 뭐 new의 뜻은 과거형이니까 알았다가 될 거고요. 그는 알고 있었다. Her email, he knew her email address를 모르고 있었다. He didn't know her email addres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She di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 보이죠. 그래서 그녀가 했었다. what. 무엇을? 그녀의 숙제를. 언제? 저녁 식사 후에. 그래서 그녀는 했다. 그녀의 숙제를 저녁 식사 후에. 근데 안 했었다로 바꾸래죠. 그래서 그녀가 안 했었다라는 표현은 she didn't do her homework dinner 하면 되겠죠. 특히 3번 문제 선생님이 많이 주의 줬습니다. 오케이. did가 만들어진 방법은 did가 뭐 속에 do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did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반드시 do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 she didn't do. 그녀가 하지 않았었다. 무엇을? her homework. 언제?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숙제를 하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문제 특별히 잘 봐두시고요.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칼질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누나가 그녀가 언제? 어떻게? 잘. 뭐 하지 못했다? 자지 못했다. 그러면 그녀가 자지 못했었다 라는 표현은 she didn't sleep. how? how? Well, when?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Okay. 그래서 잠자다 라는 동사죠. 잠자다 라는 동사의 원형은 sleep. 3단 변신은 sleep, slept, slept 라는 거. 만약에 그녀가 어제 잘 잤으면 she slept well last night.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다가 잘 자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She didn't sleep. slept가 sleep 속에 did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She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젯밤에 잘 못 잤다. 오케이. 계속해서 누가? 언제? 어디? 뭐 하지 않았다? 가지 않았었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다 이렇게 붙여놓겠죠. 그들이 가지 않았다? They didn't go. Where? To the park. When? Yesterday. They didn't go to the park yesterday.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들이 갔었다 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썼겠어요? They went 라고 했겠죠. 그래서 고의 3단 변신은 뭐다? Go, went, 그리고 gone. 가다, 갔었다. 그리고 얘는 가버린, 사라진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Go and gon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 하랍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한다? 먹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안 먹었어요. I didn't eat. What? I didn't eat what? 아, 오늘 아침을 안 먹었어? Bread. I didn't eat bread. When? This morning. I didn't eat bread this morning. 오케이. 그래서 내가 먹지 않았다. 무엇을 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먹었었다. 그래서 eat의 3단 변신 볼까요?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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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en. 이라 했죠. Eat. Ate. Eaten. 다 외우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자, 여기까지. 아, 아니군요. 하나 남았군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신데 did고요. 포커스 25에서는 not을 집어넣는 부정문을 했으면 26에서는 물음표 붙이는 의문문. 그래서 네가 좋아했었다는 뭔데? You liked인데 넌 좋아했었니? 하고 싶으면 did you like 하는 거. did가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거 like라고 썼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러면 너는 만들었냐? 라겠죠? 무엇을? 피자를 언제? 어제. 어제라는 말이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그 중에 과거니까. 그래서 과거에 만들었었냐? 라는 표현이니까 완성시키면 make pizza yesterday 하면 되겠죠. Did you make pizza yesterday? 왜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들었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I did 라고 해야지. yes I am, yes I do 이딴 거 다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안 만들었으면 no I didn't 고요. 여기에 어를 지운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물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a pizza. 뭐 하기 귀찮아서 그러냐? a piece of pizza 라든지 됐습니까? 이렇게 하기 귀찮아서 실제 회화에서는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엄밀하게 피자는 셀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보면 제일 끝부분에 보면 뭐가 보이냐면 뭐가 보여요? Last Saturday의 뜻은 뭐고? 지난 토요일에고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며 또 과거니까 누가다 부분에 과거형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는 지난주 토요일날 last Saturday에 뭐하러 갔었니? 영화 보러 갔었니? 표현 만들라는 거고 완성시키면 Did he go to the movies last Saturday? 하면 되겠죠. Did he go to the movies last Saturday? 오케이. 그래서 갔으면 Yes He did. 안 갔으면 No, he didn't 하면 되겠죠. Yes, he was. 이딴 거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도 마지막에 제일 끝에 보면 뭐가 보여요? Last month의 뜻은 뭐고? 지난달에 라는 뜻이고 계속해서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 어제, yesterday, last Saturday, 지난주 토요일에, last month, 지난달에. 그러면 그들은 방문했었니? 그 박물관을 지난달에 이런 말이죠. 그들은 지난달에 그 박물관을 방문했었니?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Did they visit the museum
last month 하면 되겠죠. 그들은 지난달에 박물관을 방문했었습니까? 그래서 방문했으면 yes they did, 안 했으면 no they didn't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딘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펄스가 뭐든가요? 펄스가 뭐든가요? 아무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손가방이나 또는 지갑을 펄스라고 합니다. 지갑이란 뜻으로 딴 것도 배웠을 텐데. 그렇죠. wallet 이런 것도 비슷 똑같진 않지만 지갑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wallet, purse. 그래서 뭐의 한 종류다? bag의 한 종류라는 거. 오케이. 자, 2번 한꺼번에 2번에 1, 2, 3 한꺼번에 관찰할 게 있는데 2번에 1번 끝에 보면 뭐가 보이고? last night이 보이고 어젯밤에가 보이고 그 다음에 또 last Friday 그 다음 yesterday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죠. 그래서 문장의 시제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또는 과거 진행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your purse가 너의 지갑이니까 이거 완성시 해석을 하면 너는 뭐 했니? 찾았니? 너의 지갑을 어젯밤에 너 어젯밤에 너의 지갑을 찾았니?를 제대로 하면 did you find your purse last nigh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의 find 3단변시는 find, found, found죠. 근데 96개 열심히 해본 친구는 이것도 봤을 텐데 found, founded, founded 못 봤어요? 처음 봅니까? 오케이. fin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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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nded, founded. 이게 뭔 소리냐? 얘는 찾다죠. 얘는 과거형이니까 찾았다죠. 얘 뜻은 발견된이겠죠. 밝혀진도 되겠고요. 발견된. 입장 밖에는 어떠시니까. 근데 얘랑 똑같이 생긴 동사의 원형이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얘 뜻은 설립하다 라는 뜻입니다. 설립하다. 설립했었다, 설립되어진이겠죠. 얘는 규칙 변화하는 녀석이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거 있죠. left. 그렇죠? left는 조심해야 될 점이 뭡니까? 그렇죠. 얘는 왼쪽이란 뜻일 수도 있지만 leave의 3단 변신 두 번째, 세 번째 녀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found도 find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설립하다라는 뜻의 동사 원형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구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생겼는데 뭐 어떤 뜻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영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did you find 지금 너의 지갑 어젯밤 그러면 여기는 너는 설립했었니는 아니겠죠. 너는 너의 지갑을 설립했었니는 아닐 테니까 did you find 넌 찾았었니? 그 다음에 2번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하고 싶은 말은 마이크가 뭐 했니? 만났니? Whom? 그녀를 Where? At the library에서 When?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지난주 금요일날 도서관에서 그녀를 만났었냐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Did Mike meet her at the library last Friday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만나다 meet의 3단 변신도 한번 정리해봐야죠. meet, met, met이죠. meet, met, met. 만나다, 만났었다, 만나진. 그러니까 뭐 접촉된 이런 뜻이겠죠. meet, met, me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yesterday가 있는 걸 봐서 누가다 부분은 당연히 did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엉뚱한 녀석.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cook lunch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그녀가 뭐 했었니? 무엇을? 점심 식사를 언제? 어제. 그녀가 어제 점심 요리 했었니? Did she cook lunch yesterday? 자, cook의 3단 변신은 뭐니까? cook, cooked, cooked니까 규칙 변화죠. 뭐 별로 없죠. 요리하다, 그죠? 얘는 요리하다. 두 번째 녀석은 요리했다고. 세 번째 녀석은 요리된 이런 뜻이겠죠. 요리를 한 게 아니고 요리가 되어진 이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의문문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1, 2, 3번 다 한번 보면 위에 문장은 전부 다 온점입니다. 온점.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다, 누가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 뭐뭐 했니? 로 바꾸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써있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1번 문장 읽어보면 We brought enough water. 그렇죠. 무슨 뜻이야? 우리가 뭐 했다?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무엇을? 충분한 물을.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한 물을. 자, 그러면 brought 보면 뭐가 생각나야 돼? brought 쳐다보면 그렇죠. bring, brought, brought라는 거 알아야죠. bring, brought, brought. 그래서 bring의 뜻은 데리고 오다, 가지고 오다, 챙겨 오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냐? 우리가 충분한 물을 챙겨 왔냐? 이런 표현을 바꾸란 얘기고. 그럼 그렇게 바꾸면 뭐가 되겠다? Did we bring enough money, enough water? 하면 되겠죠. Did we bring enough water? 우리 충분한 물을 가지고 왔나요? 자,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중요한 거 전에 한 번도 얘기한 적 있을 텐데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합니다. enough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다. 무슨 뜻도 있고 충분한이란 뜻도 있고 충분히란 뜻도 있다. 충분한, 충분히. 그게 뭐 어땠는데 어쨌다고요, 선생님? 충분한은 무슨 시 뜻이야? 그렇죠. 어떤 시 뜻이죠? 충분히는 어찌시죠? 이게 뭐 어쨌다고요? 보통은 자 이걸 보고 형용사라고 이걸 부사라는데 원래는 형용사에다가 뭘 붙여서 부사를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까?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죠. 친절한 kind, 친절하게 kindly, 애들이 nice, nicely, lucky, luckily 이런 애들이 정상이라 했어. enough는 특이하다. 근데 enough의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돈?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이렇게 쓴다고요. 예, 맞잖아요. 뭐 그게 뭐 어쨌는데요. 자, 이 뜻으로 쓰일 때 충분히 빠르게가 뭐라고요? fast enough 이라고요. 원래는 얘가 앞에 있어야 돼. 매우 빠르는 뭐야? Very fast. So fast. 어찌 어떤 매우 빠른. 어찌 어떤 매우 빠른. 어찌 씨가 뭔가 꾸며주는 말이 한 단어면 우리말하고 똑같이 앞에서 꾸며주는 게 정상이야. Very fast. So fast. 어찌 빠른. 매우 빠른. 어찌 빠른, 정말 빠른, really fast 한단 말이야. 근데 enough는 어찌씨가 되었을 때는 꾸며주는 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길이가 길어진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가버린다? 뒤로 가버린다.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그랬죠. 하지만 얘는 한 단어가 꾸며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뒤로 가버립니다. enough fast 하면 안 돼요. fast enough. 충분히 따뜻한 warm enough, hot enoug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nough의 특이한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어떤 enough water는 어떤 시로 쓰인 거예요? 어찌 시로 쓰인 거예요? 어떤 물? 충분한 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앞에 있죠. 됐습니까? 근데 그녀는 달린다. She runs. 충분히 빠르게. She runs fast enough. 이렇게 해야지. enough fast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특이하게 그녀가 매우 빠르게 달린다. Very fast. She runs very fast. She runs so fast. She runs really fast. 전부 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enough는 어디 쓸 때 뒤로 갑니다. Fast enough, smart enough, hot enough, warm enough, much enough. 영어는 누가 공부하는 거라고? 입이 공부하는 거라고. Fast enough, quick enough, high enough. 충분히 높으니 뭐라고요? High enough.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통째로 외워야 될 수고가 이 안에 들어있죠. 통째로 외워야 될 수고는 뭐? Keep a diary. 무슨 뜻이에요? 일기를 쓰다죠. 됐습니까? Keep a diary. Keep 대신에 뭘 써도 된다? Write를 써도 된다 했죠. Write a diary. Keep a diary. 일기 쓰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써있는 He kept a diary yesterday. 읽어볼까요? He부터 He kept a diary yesterday. 얘 뜻은 그는 어제 일기를 썼었다죠? 근데 물음표 붙이니까 그는 일기 어제 썼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A diary yesterday 하면 되겠죠. Did he keep a diary yesterday? Yes, he did. No, he didn'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그래서 keep의 3단 변신 여기 다 보이네요. keep, kept, kept죠. keep, kept, kept. 그럼 write 나온 김에 write의 3단 변신은 뭐였더라? write, wrote, written. write, wrote, written. keep, kept, kept. keep, kept, kep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일단 묻지 않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멜리아부터 시작. Amelia got a good grade on the test. 그래서 에멜리아가 뭐 했답니까? 좋은 성적을 받았다. Where? 어디에서? 그 시험에서. 에멜리아가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 Amelia got a good grade on the test. 그러면 묻는 문장으로 바꾸면 에멜리아가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었니? 라고 묻고 싶단 얘기고 그러면 완성시키면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하면 되겠죠. Did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Did Emilia get a good grade on the test? 에멜리아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니? 라고 묻는 거고요. 만약에 받았으면 Yes, she did. 못 받았으면 No, she didn't. 반드시 she로 바꿔서 대답할 때 써야 된다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get의 3단 변신은 get, got, gotten 또는 got 해도 되겠고요. 또는 세 번째 녀석은 gotten을 쓸 수도 있다. get, got, got, get, got, go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자, 이번에 4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됐습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go shopping이 보이는데 go shopping의 뜻은 쇼핑하러 가다. 뭐 last Sunday 지난주 일요일 날 너는 쇼핑하러 갔었니? 그랬더니 갔다는 것 같아? 안 갔다는 것 같아?
갔다는 거 같죠? 그래서 너는 지난주 일요일 날 쇼핑하러 갔었니? 라는 표현부터 B가 대답하는 것까지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그랬더니? Yes, we did. Yes, we did. 그래서 you는 여기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너 뭐다? 너희들이었던 거죠. 너희들은 last Sunday에 go shopping 했었니? Did you go shopping last Sunday? Yes, we did. 그러면 did는 1, 2, 3 중에 뭐고? 3번 대동사고. 그러면 did를 지우고 대신 뭐 써도 돼? We went shopping, 그렇죠. Went shopping last Sunday. Yes, we went shopping last Sunday. 대신 did를 썼죠. went 속에 did가 들어있으니까 did로 went shopping last Sunday라는 긴 덩어리 대신에 did를 사용해도 상관없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A가 물어본 게 다 완성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고 물어봐요? She take cello lessons after school. Did she take cello lessons after school? 했더니 대답은 Yes, she did죠. 됐습니까? 그럼 해석해보면 그녀가 뭐 했니? 첼로 레슨을 받았었니? 방과 후에. 그녀는 방과 후에 첼로 수업을 받았니? 그랬더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디드는 1, 2, 3 중에 3이니까 그러면 디드를 지우고 Yes, she took cello lessons after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take의 3단 변신은 그렇죠.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이렇게 되죠.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에 3번. 뭐라고 물어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니까 조금 뭐 빈칸이 많긴 한데 여기에 live 서울이 보여요. live 서울. 그렇죠? live 서울. 서울에 산답니까? 서울을 떠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서울을 떠난다라는 게 보이고 last summer의 뜻은 지난 여름에. 그리고 여기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뜻은 그들은 뭐 했니? 서울을 떠났니? 여기 데이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들은 서울을 떠났니? 지난 여름에. 그랬더니 보니까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안 떠났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난 여름에 서울을 떠났습니까? 라는 표현을 완성시키면 Did they leave Seoul last summer? 뭐라고요? Leave Seoul last summer?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didn't.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까? Did they leave? 어디를? 서울을?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서울 떠났니? 아니, 안 떠났어. 그러면 여기에 didn't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뭐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2번이면 뭐예요? 조동사죠. 그럼 생략된 말은 No, they did. 이번엔 didn't를 지우고 하는 게 아니고 didn't 뒤에 생략된 말이죠. No, they didn't. Didn't leave Seoul last summer. No, they didn't leave Seoul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서울을 떠나진 않았어. 자, 그래서 떠나다의 3단 변신도 챙겨봐야 되겠죠. 떠나다, leave, left, left죠. 조심해야 될 게 왼쪽이란 뜻의 단어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뭐 뜻은 leave의 뜻이 떠나다이기 때문에 left는 떠났다가 될 거고요. left의 뜻은? 그렇지. 오, 남겨진이죠. 떠나는 걸 당했으니까. 남겨진. leave left lef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다시 중에 did였고요. 지금부터는 뭐뭐 하는 중인 무슨 형태? ing가 1번 뜻, 2번 뜻 중에서 1번 뜻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제로 바뀌었다?
어떤 시 running man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달리는 중인 사람 어떤 시 앞에 그러면 뭘 쓰면 비동사를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니까 어떻다 완성될 거고 이 비동사가 am is are면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was나 were 뒤에 ing형이면 과거 진행형이 된다고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ing 붙이는 거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go는 going이고 write는 e로 끝났으니까 writing이고 run은 자, 뭐, 자니까 running n 한 번 더 써야 되고 line은 뭐로 끝났으니까 ie로 끝났으니까 line이죠. 다 맞으셨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번, 2번에 1번 완성시키면 I'm flying a model airplane의 뜻이고 뜻은 나는 날리고 있는 중이다. 무엇을? 모형 비행기를. 난 모형 비행기 날리고 있는 중이야. I'm flying a model airplan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lying a model airpla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는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Mr. Baker is making a table. 그래서 베이커 씨가 만드는 중이다. What? 식탁을. 됐습니까? 베이커 씨는 식탁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준비됐죠? You are knowing my sister. 너는 나의 여자 형제를 알고 있는 중이다. You know. 그렇죠. 내가 뭐 하나 지켜봤다. You know my sister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뭐 진행형이면 다 진행형 고르면 됩니까? 어? know의 뜻이 뭐야? 알다라 했지. 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은 도대체 뭐냐고 했어. 그리고 알다의 뜻을 풀어보면 뭐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 가지고 있는 중에서 어떻게 있냐고 했습니다. 무슨 you are knowing my sister야. You know my sister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고 있는 중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래서 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지다. 난 가지고 있는 중이야. 그런 거 없다 했어. 됐습니까? 난 알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다 그랬고요. 난 믿고 있는 중일 수도 없다 그랬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고 생각하는 중일 수도 없다 그랬어.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표현은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I am thinking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하면 안 되고요. I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진행형으로 안 되는 동사들 하면은 대표적으로 가지다 라는 뜻일 때 have 그 다음에 알다 라는 뜻에 know 믿다란 뜻에 believe 믿으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지 믿고 있는 중일 수 없다 왜? 믿다란 뜻을 풀어 생각하면 뭐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란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ink의 뜻은 think도 진행형으로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죠 뜻에 따라서 진행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I am having lunch. 돼 안 돼? I am having a good time. 돼 안 돼? I'm having a good time. 돼요 안 돼요? 뭔가를 경험하다 라는 뜻의 have 또는 뭐뭐를 먹다 라는 뜻의 have는 얼마든지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 I am having long hair.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I have long hair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건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I am having breakfast 이런 거 얼마든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했어요. Think의 뜻도 be quiet. I am thinking 하면 뭔 뜻이라 했어?
조용히 해라. 나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은 이때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정신을 사용 중이란 말이야. 정신을 사용 중인데 내가 지금 뭔가를 생각 뭐 뇌를 작동시키고 있는 중인데 네가 시끄럽게 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럴 때는 be quiet, I'm thinking이 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다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와우.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겠죠? 그렇죠? 오케이. We are having four dogs. 이렇게 하면 뭔 뜻이야? 우리는 개 네 마리를 먹고 있는 중이다. 이제 개는 좀 그만 드세요. 됐습니까? We have four dogs죠. 우린 개 네 마리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이지 개 네 마리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four dogs가 아니고 여기에 lunch 같은 게 있다면 we are having lunch. 얼마든지 우린 점심 먹는 중이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이때의 having은 we are having lunch 할 때 havin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된다. 하지만 개 네 마리를 갖고 있다라는 표현에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고 안 갖고 있으면 안 갖고 있는 거지 갖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녀석. 마치 스위치로 불을 껐다 켰다 하듯이 내 소유면 내 소유고 네 소유면 네 소유인 거지 중간 단계가 없는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3번 완성시키면 The sun is shining 하면 되겠고 태양이 빛나는 중이다 이 말이죠. 태양이 빛나는 중이다. 그러면 shine의 뜻은 빛나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shine 얘는 안 나오던가요? shine, shone, shone이고요. shine에 ing 붙이면 e 빼고 ing 하면 되겠습니다. shine, shone, shone 빛나다, 빛났었다. 그 다음에 뭐 빛을 내는 뭐 이런 뜻이겠죠. shine, shone, shone 여기는 ing 붙이는 건데요. 3단 변신도 다 알아두셔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완성시키면 The birds are singing 이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sing에다가 다시 한 번 더 ing 붙여주면 되겠죠. 그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sing의 3단 변신 아시죠? sing, sang, song이죠. 그렇죠. sing, sang, song.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좋습니까? 링, 랭, 롱도 있었고요. 링, 랭, 롱, 싱, 생, 썽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people are jogging in the park. 근데 jog은 자, 모, 자니까 Many people are G 두 번 쓰고 jogging in the park. 많은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는 중이다. Where? In the park. 그 공원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얘는 I am reading a book on the bench. 나는 독서하는 중이다. 한 권의 책을 어디서? 벤치 위에서. 난 벤치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I am flying a model airplane. 이제 준비됐죠? 그렇죠.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있는 중인 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그냥 뭐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많이 했죠.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I'm flying a model airplane. 난 모형 비행기 날리고 있는 중이야. 물론 뭐 model airpla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도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are you flying 하면 되겠죠. What are you flying? 무엇을 날리는 중이니 모형 비행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read에서 뭐 조그의 3단 변신은 간단합니다. 족, 족드, 족드. G 한 번 더 쓰고 ED 붙여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read의 3단 변신 조심해야죠. read red red read red red. 스펠링은 똑같은데
예의 발음이 여기서는 이 발음이고 여기서는 에 발음이다. Read red 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1번 누가 무엇을 뭐 하는 중이다, 마시는 중이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My mom is drinking coffee. 드링크에 ing 붙일 때 조심해야 될 건 없죠. 그냥 ing 붙이면 됩니다. My mom is drinking coffee. What is your mom drinking? 무엇을 마시고 있는 중이니? What is she drinking? She is drinking coffee.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누가 어디서 오케이, 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안 자르는 이유는 수영을 하다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She is swimming in the river. Swimming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자, 뭐, 자니까 She is swimming 해야 되겠죠. She is swimming in the river. In the river는 6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궁금하면 Where is she swimming? 어디서 수영하고 있니? 강에서 수영 중이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누가 그들은 무엇을 TV를 뭐 하는 중이다?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는 중입니다. They are watching TV. Watching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다. 그냥 ing 붙이면 되겠다. They are watching TV. What are they watching? They are watching TV.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watching TV. 다음 누가 그는 무엇을 영어를 뭐 하는 중이다? 공부하는 중이다. 그는 공부하는 중입니다. He is studying English. Studying 주의할 거 없습니다. ing 붙이면 되겠습니다. English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he studying? What is he studying? He is studying Engl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am, is, are 뒤에 무슨 형태? ing 형태고, 그 다음에 과거 진행형은 was나 were 뒤에 ing 형태겠죠. 그래서 am, is, are doing은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고요. was, were doing은 과거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이므로 오케이, 그래서 am, is, are, doing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보통 뭐가 들어있을 거고 now가 들어있겠죠. I am having dinner now.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저녁 먹는 중이야. 됐습니까? 반면에 what were doing에서는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전부 다 뭐인 거? 과거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어제 6시에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거에 예로서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겠다. At 6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제 6시에는 뭐라고요? At 6 yesterday. 우리말하고서 뭔가 순서가 좀 다르죠. Yesterday at 6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거부터 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이런 것도 과거 진행형이랑 같이 쓸 수 있겠죠. 오늘 아침에는 뭐였더라? This morning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같이 쭉 읽어봅시다. 틀린 거 없으니까. 1번 준비됐죠? 시작해볼까요? She's, 뭐합니까? She's working in her office. 그 다음 2번 He's sitting in the living room. 3번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She's working. 그녀가 언제 뭐 하는 중이다? 현재 일하는 중이다. 어디에서? 그녀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현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죠. She's working. 그녀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He is sitting. 그는 앉아있는 중이다. In the living room. 어디에? 거실에. 그는 현재 거실에 앉아있는 중입니다. He is sitting in the living room now. She is working in her office now. 이런 말과 함께 쓰이겠죠?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now.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어? 이거 진행형 안 된다며? 이거 대신 지금 뭘 써도 되는 뜻이야? They were eating으로 바꿔 써도 되는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언제 무슨 형이야? 과거 진행형인데 now랑 같이 쓰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건. 됐습니까?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됐습니까? 그러면 having lunch란 대답 듣고 싶어. 점심 먹는 중인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점심 먹는 중인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질문은 우리말로 뭐겠어? 그들은 함께 무엇을, 그렇죠? 하는 중이었니? 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그들은 함께 뭐하고 있는 중이었었니? 그랬더니 걔들은 함께 점심 먹고 있는 중이었었어.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그러면 그들은 함께 뭐하는 중이었니? 라는 질문은 어떻게 되겠다? What were they doing? 이렇게 물었겠죠. 걔들 같이 뭐하고 있었어?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그래서 과거 진행형 의문문은 비동사가 they were를 were they 비동사가 묻는 느낌의 위치로 they were가 were they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What were they doing together? They were having lunch together. 자, 이 의문문 다들 이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줘도 다 만들 수 있죠, 이제. 그쵸? 응용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y play basketball은 무슨 시제야, 지금은? 아, We play basketball은 무슨 시제야? 이런 걸 보고 현재 시제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일단 형태는 어떻게 되겠다? We are playing basketball 이렇게 되겠죠. We are playing basketball. 그래서 we play basketball과 we are playing basketball의 차이는 일단 시제는 위에는 무슨 시제고 현재 시제고 밑에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다른데요. We play basketball 하고 똑같은 뜻은 We play basketball은 현재 시제니까 뭐 전달할 때 쓰는 거라 했어. 그렇죠. 현재 사실을 전달할 때 쓰는 거지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는 게 현재 시제가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현재 사실을 We play basketball 했으니까 We play basketball하고 똑같은 말은 뭐예요? We are We are basketball players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We are basketball players 가 뭔 뜻인데? 우리는 농구 선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뭐라고 했으니까? We play basketball 했으니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농구 선수니까 자신에 대한 사실 뭐라고 전달하고 있어? We play basketball. 우리 농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렇죠? 잠을 자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5분 전에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행 중인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농구를 합니다 라고 우리에 대한 사실 전달한 거야. 그러면 지금 농구하고 있어야 되겠네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지금은 딴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농구 선수라고 계속 뭐 24시간 농구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잠도 자야 될 거고 밥도 먹어야 될 거고 샤워도 해야 될 거고 잠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일 수 있지만 정체는 뭐다? 농구 선수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와 뭐의 차이점입니까? 무슨 시제로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과 무슨 시제로 전달하는 정보가 어떻다? 다르다. 현재 시제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지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지만 현재 진행형은 말 그대로 자, we are playing basketball. 이 뜻은 뭐야? 우리는 농구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농구 선수겠죠. 그쵸? 농구 선수가 아닐 수도 있죠. 농구 선수만 농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어? 자, we are playing basketball인데 사실은 we are students일 수도 있는 거고 we are teachers일 수도 있는 거고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우리가 농구하는 사람이라고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She learns French 돼 있네요. She learns French. 이 뜻은 그녀는 배운다 프랑스어를. 근데 그녀가 프랑스어 배우는 중이다 라고 바꾸면 She is learning French. Learning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N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죠. She is learning French. 됐습니까? 자, She learns French.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쓸 수도 있겠다. She learns French 속에 담겨있는 뜻은 She is a student who is learning French란 뜻이야. 왜냐하면 그녀에 대한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그녀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그녀는 무슨 과에 다니는 학생이다? 프랑스어 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란 얘기란 말이야. She learns French의 뜻은. 그러면 이 사람이 24시간 계속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면 5분 전에 다른 걸 하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겁니까? 다른 걸 하고 얼마든지 하고 있을 수 있는 중일 수 있는데 그녀는 그녀에 대한 사실은 뭐다? 그녀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뭐다? 학생이다. She is a student in a French class. 이 말입니다. 하지만 she is learning French의 뜻은 그녀는 프랑스어를 지금 이 순간 뭐하고 있는 중이다?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그녀는 학생일까요? 학생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직장에 다니면서 취미로 프랑스어를 배우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학생이라는 얘기야. 그 사람이 어떤 여자가. 왜냐하면 무슨 시제로 she에 대한 표현을 했으니까 현재 시제로 표현했으니까 그녀에 대한 사실이란 말이야 이건. 하지만 밑에 거는 뭐야?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cleaned my room의 뜻은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었다죠. 과거에 했던 일이야 이건. 근데 나는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로 바꾸고 싶으면 I was cleaning my room 하면 되겠죠. 난 내 방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cleaning my 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Jack made salad는 Jack이 샐러드를 뭐 했다? 만들었었다. 근데 Jack이 샐러드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라니까 Jack was making salad. 그렇죠. Jack was making salad. Making 할 때 이 이름 빼고 ing 붙이면 되겠네요. Jack was making salad. 됐습니까? 그래서 my room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내 방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무엇이지 무슨 where야 in my room이냐 뭐 이게 where게 앞만 길어봤자 뭐야 my room what 이시고 그러니까 뭐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were you cleaning 하면 되겠죠 너는 무엇을 청소하는 중이었니? What were you cleaning? I was cleaning my room. 난 내 방 청소 중이었어. 내가 were you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예요. I was 라고 대답했으면 were you 라고 물었겠죠. What were you cleaning? I was cleaning my room. Was you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누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라. 오케이. 그래서 bake의 뜻은 굽다죠. 그러면 Jenny is bake a ca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Jenny가 케이크를 굽는다라는 표현을 내가 하라 그랬는데 Jenny is bake a cake. 그러면 내가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 알았어. 이렇게 쓰고 나서.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도대체 뭐냐 이러겠죠. 비동사면서 동시에 하다시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다? Jenny is baking a cake.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하면 되겠죠. Jenny는 케이크를 굽는 중이다. 굽다라는 베이크의 형태를 굽는 중이라는 어떤 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누구랑 같이 사이좋게 있을 수가 있어? 누구랑 같이 사이좋게 있을 수가 있어? 비동사랑 같이 사이좋게 있을 수가 있겠죠. 진행형에 제발 비동사 좀 빼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누가 계속 또 넣었다 뺐다 깜빡했다 안 넣었다가 막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제니는 케이크를 굽고 있는 중이다 is를 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is는 그대로 두라고 했죠 베이크는 베이킹이 돼야 되겠고요 오케이 자 또 나왔다 룩포의 뜻을 또 물어보는데 또 모르면 어떡할까 이제 그치 서희야 아니까 look for의 뜻 아니까 막 졸리지 그치 그래서 look for의 뜻이 뭐였지 서희야 응? 뭐 한 서른 번 얘기해줘야 돼요 look for의 뜻을 그치 민준아 어? 한 서른 번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look for의 뜻은 look for의 뜻은 뭐야 무엇 무엇을 찾다였죠 여기 있네 라 했어 어딨지 라 그랬어 어딨지 라 그랬습니다 여깄네는 뭐라 그랬어? find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한 30번 얘기해야 됩니까? find도 사전 찾아보면 찾다고 look for도 찾다래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은지 안다니까 아니라고요 아직 못 찾았을 때는 look for 여깄네 할 때는 find라고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에 was는 건드리지 말랍니다 그러면 루카스부터 읽어볼까요? Lucas was looking for his key 해야 되겠죠. Lucas was looking for his key. 의 뜻은 루카스는 찾는 중이었다. 그의 열쇠를 루카스는 그의 열쇠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우야 his ke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was Lucas looking for? 하면 되겠지, 그치? 서희야, 맞아? 오케이, 조는 사람들 내가 계속 시켜야지. 맞아? 서희야, 지우가 한 거 맞아요? 어,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맞다며? 뭐라 그랬는지 아니까 맞다는 거 아니야? 왜 뭐라 그랬는데? 응?
뭐라고? 크게 해야지. Okay, 민준, 지우가 했는 거 맞아? 어? 맞다고? 어,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맞아? 민준이가 한 거? 서희야? 어? 민준이가 한 거 맞아요? 뭐라 그랬는데? 한 안 들린다. What was Lucas looking for? 루키어스가 무엇을 찾고 있는 중이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was Lucas looking fo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I was washing the dishes now.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인데 도대체 어디가 틀렸냐 하면 누구랑 누구랑 멱살 잡고 있어? 저 was랑 now랑 멱살 잡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고치라고 밑줄을 안 쳤습니다. 얘는 놔두고 얘를 고치라 했으니까 I am washing the dishes now 해야 되겠죠. 난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now? I am washing the dishes now. 그 다음 계속해서 칼리라랍니다. 오케이. 누가 뭐하는 중이다? 산책을 하는 중이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는 산책하다 라는 걸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산책하다가 뭐예요? 산책하다라는 표현은 뭐다? Take a walk죠. Take a walk. 이 중에서 동사는 하다시는 take니까 얘가 어떤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뭐 나의 부모님이 산책했었다라는 표현일 때는 그렇죠? My parents took a wal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산책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My parents will take a wal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산책을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언제 무슨형인 것 같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죠? 과거 진행형이었으면 나의 부모님이 산책하는 중이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산책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진행형이니까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비동사 또 팔아먹습니다 자꾸. My parents are taking a walk. My parents 잠만 길어봐자 day니까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 쓰고 ing형.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어디에 뭐에 있었다? 누워 있었다. lie의 뜻은 눕다랑 거짓말하다. 거짓말이란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눕다란 뜻이죠. 그들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다 이런 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 그래?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그래서 under the t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were they lying? 하면 되겠죠. Where were they lying? 걔도 어디 누워 있었어? They were lying under the tree. 됐습니까? 오케이. 성모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선생님 시켜주세요. 눈빛으로 바꾸네. 알았어, 시켜줄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진행형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진행형 생긴 게 어때요? I am running 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거는 뭐 집어넣으란 얘기고 그러면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겠어? I am not runnin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you running? 하면 되겠죠. Am I running은 좀 이상하고요. 됐습니까? be 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Are you running? 너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니?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뭐 어순 얘기네요. 그래서 1번 완성시키면 He isn't listening to music. 이건 헷갈릴 이유 없죠. 뭐만 알고 있으면 isn't만 알고 있으면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헷갈릴 거 없고요. 그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 아니다.
그 다음 2번 준비됐죠? 네. 오케이. 리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럼 당연히 뭐가 답이겠다? Reading a book now. 읽고 있으면 yes I do 하면 되겠죠? 안 읽고 있으면 no I don't 하면 되겠죠? 되긴 뭐가 돼? Yes I am, no I am not이라고요. 오케이. 선생님은 늘 낙습니다. 붕어, 누가 붕어고 누가 붕어가 아닌지 보고 있는 거야. 자꾸 낚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서희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읽고 있다면 yes I do 하면 되겠지? 그럼 뭐라 그래야 되는데? 예스 아이 엠 해야 되겠죠. 예스 아이 엠 리딩 어 북 나우. 예스 아이 두 하면 안 된다고요, 아저씨. 예? 예. 그다음에 여기도 토킹 온 더 폰이 토킹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톡 온 더 폰은 일단은 무슨 뜻일까요? 톡 온 더 폰. 전화 통화하다라는 뜻이겠죠, 뭐. 됐습니까? 온 더 폰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옛다 what? 어떻게?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on the phone의 영어스러운 해석은 전화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전화로 대화한다. Talk on the phone. 전화 통화하다. 그래서 on the phone은 어떻게 대화를 나누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전화로 대화를 나눈다. 뭐 어쨌든 talk on the phone 많이 쓰이는 거니까 여기에 say on the phone 이런 거 하면 안 돼. speak on the phone 이런 거 하면 안 돼. tell on the phone 이런 거 하면 안 돼. 왜 안 될까? 이거 전부 다 말하던데.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전화 통화하자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talk on the phone 됐습니까? say on the phone, speak on the phone, tell on the phone 이딴 게 아니고요.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영어는 누가 하는 거라고? 입이 하는 거라고. Talk on the phone. Talk on the phone.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끝에 물음표가 있으니까 Was she talking on the phone? 그녀는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니? Yes, she is.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있는 중이었으면 Yes, she is. Yes, she was. 아니었으면 No, she wasn't. 헤이, 좀 맞추는 높인 맞추는 확률을 좀 높여봐. 뭐 어? 맞추는 게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 다음에 어 여기 뭐가 보이냐면 be going to가 보이네. 그렇죠? be going to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뭐지? 오케이. 그렇죠. 아주 잘하네요. 됐습니까? be going to 나오면 그럼 정리하면 be going to 뒤에 나온 녀석이 무슨 씨인지를 보란 말이죠. 결국은 be going to 뒤에 무슨 씨인지 보고 그러면 어 무슨 씨인지 봤더니 무슨 씨라면 무슨 씨라면 무슨 씨라면 하다 씨라면 그러면 무슨 뜻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라는 미래 계획 표현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씨가 있으면 이름 씨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러면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했지. 지금 스쿨이 왔으니까 1번이야 2번이야 그래서 she is going to school은 그녀가 학교 가는 중이다. 학교 갈 계획이다가 아니고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 해서 그녀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그녀가 학교 가고 있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she isn't going to school. 추가형으로 하면 되겠죠. she isn't going to school. 그녀는 학교 가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n't raining outside. 일단 뜻은 무슨 뜻이에요? it wasn't raining outside의 뜻은 it wasn't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다. where? 밖에 비 내리고 있었어요. 비 내리는 중이었어요가 뭐라고요? It was raining outside. 그래서 얘는 이거죠.
그쵸? 이게 뭔데? 비인칭 주어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rain의 뜻은 명사로서는 비, 동사로서는 비 내리다 하니까 이렇게 ing형으로 써서 비 내리는 중인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근데 was가 왔으니까 과거 진행형으로 과거에 비 내리는 중이었었다 라고 얘기하는데 not 집어넣어서 밖에 비가 오고 있는 중이 아니었었다 하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wasn't raining outside 하면 되겠죠. It wasn't raining outside. 그럼 밖에 비 내리고 있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밖에 비 내리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as it raining outside? 라고 물었겠죠. Was it raining outside? No, it wasn't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look for의 뜻은 뭐라고요? 무엇을 찾다 였고 look at은 보다 였고 뭐뭐를 향해 쳐다보다 바라보다 였고 look after는 이제 할 때 됐다. look after 아직 안 됐어요? look after는 take care of care for 그래 이제 여섯 번 했지? 룩 라이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먹같이 보인다. 뭐뭐를 닮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 같아 보인다. 룩이 들어간 다양한 표현들 또 얘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they are looking at me죠.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인데 그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they looking for at me? 어떻게 계속 뭘 하나를 틀려도 하나를 틀립니까? Are they looking at me? 하면 되겠죠. looking for at me라며. Are they looking at me? 걔들 나보고 있어? Are they looking at me? Yes, they are. No, they aren't. 됐습니까? Okay. Okay, 대화를 완성시켜라. A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Okay, is he cutting the trees? 했는데 여기에 이 녀석이 있는 걸로 봐서 No, he's not. 됐습니까? 칸이 하나니까 he is를 줄였어야 되겠죠. he is not the trees 또 쓰기 싫은데 no he isn't cutting them the trees인데 언제 주로 is이 될 건데 is he cutting the trees? no he's not cutting them 그는 나무를 자르고 있는 중이니? 아니야 그는 그것들을 자르고 있는 중은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대화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ere you drinking water? 그랬더니 Yes, I was. Yes, I was drinking water. 됐습니까? 너는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었었니? Were you drinking water? Yes, I was drinking water. 그래 나는 물 마시고 있는 중이었어. 그래서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 과거에 진행 중이었던 동작을 묻는 표현. okay.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 하고 있죠.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Are the kids running in the restaurant? 했더니 대답이 Yes, they are running in the restaurant. Running in the restaurant. 이 생략됐죠. Yes, they are. okay, 요거 한번 없애볼까? Are the kids running the restaurant? 이건 뭔 소리야? 아, 그 아이들은 운영하는 중이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중이니. Yes, they are running the restaurant. 그래. 걔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니. 그래. 맞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run의 뜻이 달리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 무엇을 경영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어. 뭐뭐를 운영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달리다 라는 뜻일 땐 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겠죠. 얘가 무엇 무엇을 운영하다 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대화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완성시키면 A가 뭐라 물어봐요? Are you coming now? Are you coming now? 그랬더니 No, I'm not. No, I'm not. Coming now. 너 지금 오는 중이니? 아니야. 나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니야. 오고 있는 중 아니야. I'm not coming now. 됐습니까?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어떤 이니 주어 가는 중이니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 너도 안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완성시키면 is the dog dying? 원래 생 이렇게 생겼죠. I로 끝났으니까 y i n g is the dog dying.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단어가 있는데요. 얘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좀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리라랍니다. 누가? 누구한테? 무엇을? 뭐 하는 중이었니? 오케이. 그래서 언제 무슨 형? 그렇죠.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면 완성시켜 볼까요?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Were you write 원래 이렇게 생겼고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그래서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했었다면 Yes, I was. 안 했다면 No, I wasn't. 하면 되겠죠. 오해리 열심히 하는데. 됐습니까? Were you writing a letter to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칼질. 누가 무엇을 뭐하고 있지 않았다? 하고 있지 않았다. 오케이. 사용하다라는 하다시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언제 무슨 형? 과거 진행형이죠.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고 않았다라며 과거 진행형이죠. 그러면 일단 칸수를 부어하니 데이 were not using the internet. use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e 빼고 ing. they were not using the internet. 됐습니까? 자, die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의 뜻이 뭐 물감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감으로 뭐하다 염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염색하다 라는 뜻일 때는 동사니까 얘도 당당하게 뭘 붙일 권리가 있다. ing 붙일 권리가 있죠. 얘한테 ing 붙이면 얘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d y ing. 그렇죠. 뭐 똑같이 생겼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죽다의 ing형인지 염색하다의 ing인지. 만약에 is the dog dying? Is the dog dying? 이면 죽어가는 중이니겠지만 Is the dog dying its hair?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 그게는 털을 염색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뜻이겠죠. 이건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다른 뜻일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아까 전에 left 얘기했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회, 2회 나눠져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쳐서 보내들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다음 파트.
챕터 6고요. 챕터 6의 제목은 의문사. 됐습니까? 자, 의문사는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면서 이미 가르쳤냐?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여섯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의 정체는 순서대로 두 개씩 짝을 이루어서 언제, 어디, 됐습니까? 자꾸 어다가 되냐. 그 다음에 3번, 4번은 누구, 무엇,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6번은 어떤, 어떻게, 어떻게는 어찌하고 갔다 그랬고요. 어떤, 어떻게, 왜 라고 했죠.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뭐였다? 의문사였다. 자,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는 언어를 왜 만들었나요? 소통하려고. 그렇죠. 뭔가 소통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의 대화는 거의 다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크게 이렇게 여섯 개의 질문으로 모든 문장은 뭐 할 수 있다? 토막을 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것만 배우게 되는 건 너무 쉬운 거고요. 언제에서 조금 더 나가서 몇 시에 이런 표현, 언제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는 뭐 그냥 언제는 단순하게 when인데 구체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en 대신 뭐 써요? what time 쓰죠. 그렇죠?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고, 며칠인지 궁금하면 what date 이럴 거고요. 그렇죠? 몇 월 달인지 궁금하면 one month 이러겠죠. 그렇죠?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이러겠죠. 그렇죠? when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네요. 가장 기본적으로 몇 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요? what time 이런다고요. what time, what year,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뭐 몇 월짜리인지 궁금하면 one month, 몇 월 며칠인지 궁금하면 what date,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이렇게 이 속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는 뭐였어요? where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몇 가지로 좀 이제 나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 하면 여러분들 who가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수업하다가 그렇죠? 일단 그렇죠. 이것도 만나보게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뭐였어요? 성인 하나도 안 궁금하고 머리 만지느라 바쁘고 그렇죠? who's 누구이였고 그 다음에 whom도 있었죠. 그렇습니까? 기본 형태 who 속에 좀 더 구체적으로 who's도 있었고 whom도 여러분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은 뭐예요? 일단 what이죠. 그쵸? 근데 이 what이 뒤에 무슨 꽃 이러면 뭐가 되죠? what flower 이렇게 되죠. 그쵸? 무슨 색? what color. 뒤에 뭘 붙일 때도 있네요. 근데 여기에 what flower, what color, 이거 얘들 flower하고 color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무슨 시지? 이름시네. 그쵸? 그러면 what flower, what color 이랬을 때 what을 보고는 뭐라고 좀 다르게 불러요. 몇 시가 뭐였더라? what time 됐습니까? 그때 what은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하고는 조금 달라요. what do you like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요. what flower do you like 할 때 what을 보고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그런 얘기 할 거고 what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떻게는 뭐였더라? how죠. 자, how는 근데 다른 거랑 붙여서 엄청 많이 써요. 오케이. 나이가 궁금하면 뭐라 그러더라? how old 이렇게 쓰죠. how old are you.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자주. how often 길이가 얼마나 긴지 궁금하면. how long 그것도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도. how long 얼마나 긴지 궁금해도. how long 얼마나 높은지 궁금하면. how high, how ta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how high is the mountain. how high is the mountain 뭐라고 물어본 거야. 그 산은 얼마나 높니.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얼마나 많은 꽃들? How many flowers? 그렇지. How는 보니까 딴 애들이랑 붙여서 되게 많이 쓴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en은? why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결국 끊어읽기에 대한 얘기. 뭐 여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전번에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위치 같은 거 선택 의문 위치의 뜻이 어느 것 이란 뜻이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일 거고요. 이때 얘기했네. What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 대명사라 그럽니다. What do you like 할 때는 의문 대명사. 왜냐하면 What do you like? Hey 민준 What do you like? I like nothing. Hey, Jiu, what do you like? I like 멍 때리기. 그쵸. 됐습니까? 멍 때리기,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그럴 때, what do you like? 라고 물었을 때, 멍 때리기 라고 얘기했죠. 그때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 그런다. 근데, What food do you like? 이렇게 물었을 때는 What food 했으니까 What 뒤에 food라는 명사를 붙였죠. 그리고 어떤 음식, 무슨 음식 이렇게 되죠. 이렇게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는 What 이렇게 덩어리 짓고 있을 때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어떤 시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라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뒤에 뭘 붙였으니까 어떤 음식을 만들고 있으니까 명사를 붙였으니까 이렇게 what flower, what food, what color 이렇게 사용된 what을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했으니까 바로 갑시다. 그리고 how에 대해서 얘기해서 how 조심해야 될 건 how are you? How are you? Hey 성모, how are you today? I'm fine. Fine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How are you 할 때 how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의문 형용사 어떤 시라고 한다. 형용사가 어떤 시라고 했죠. 네. 학교 선생님이 형용사라고 얘기한 게 선생님이 어떤 시라고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How do you go to school? Hey 서희 How do you go to school? By a bus 아니야? By bus 아니야? 버스 타고 카풀해서 가는 거 아니야? 걸어가요? On foot이야?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요? 날아갑니까? 손. How do you go to school? By bus? 버스 타고 가요? 네. By bus 했어. 이때 how를 보고는 뭐라 한다?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얘를 보고 의문 부사라고 합니다. How는 똑같이 생겼는 게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어. 부사가 뭐라고 그랬더라 내가 근데? 어찌시. 어찌시라고 그랬고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그랬더라. When, where, how, why. How는 그 중에서도 이런 how. How are you 할 때 how 말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부사라고 그랬고.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란 무엇인가? 문장에게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문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크게 나눴을 때 여섯 가지 정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이 정보를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떡할래 했던 것들이 의문사들이다. 그래서 특정한 정보를 묻기 위해서 의문문 맨 앞에 그래서 의문사가 의문문의 대장이다. 됐습니까? 의문사가 의문문의 대장이라서 영어는 중요한 걸 앞에다 갖다 놓지 우리말은 중요한 걸 뒤에다 갖다 놓고요 우리말은 뜸을 막 들이다가 끝에서 빵 터뜨리고요 얘들은 중요한 것부터 빵 얘기한 다음에 나머지 덜 중요한 것들을 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who, what, which, when, where, how, why 같은 게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yes 또는 no로 하지 않는다. 이거 굳이 이렇게 말로 쓸 필요가 있냐? 무슨 말로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아니요? 야, 너 뭐 좋아해? 그래. 아니요? 이럽니까? 야, 너 왜 늦었어? 어? 페리 왜 늦었어? 그래? 아니? 이럽니까? 어? 아니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어? 의문사를 넣어갖고 물어봤는데, 어? 야, 너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그래? 아닌데? 미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문사가 들어있으면 yes, no로 대답하면 미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at's your hobby 하고 있죠. 네 취미 뭐니? What's your hobby?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다 해볼까요? 내 취미는 수영하는 것이야. 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뭐라고 물어봤더니 your hobby 했더니 my hobby is swimming. 그렇죠. 내 취미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내 취미는 수영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죠. 여기서 스위밍의 뜻은 수영하는 것. ing 붙여서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의 ing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동명사라 그랬죠. 배웠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까지는 뭐뭐 하는 중, ing 붙인 걸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수영하는 중인이란 뜻일 때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죠. 현재 분사라 그러고 내가 이 말을 진짜 싫어한다 했죠. 분사는 이렇게 현재 분사도 있고 모든 하다시의 세 번째 녀석 과거 분사도 있어. 근데 분사란 말은 분사라는 말은 뭐가 뭐 됐다란 뜻이다 했냐면 뭐가 하다시가 어떤 시 된 걸 보고 분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사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을 왜 우리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사란 ing형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known의 뜻이 뭐였더라? known 알려진이었죠. 이게 뭐 바뀐 무슨 시? 이걸 보고는 좀 이따가 배우는데 뭐라고 할 예정이다. 과거 분사래요. 얘를 보고는. 근데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전부 분사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시로 바뀌었다.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뀌었다. 오케이. 내 취미가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일 수는 없죠. 야 저기 내 취미 수영하고 있다 이릅니까? 아니죠. 여기서 뜻은 당연히 수영하는 것이니까 이때를 동명사라고 한다.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swimming. 근데 my 괜히 지웠네. My hobby is swimming 해도 되겠지만 swimming 자리에 뭐 딴 거 넣어도 되지 않나? 수영하는 거. 어? That? that 쓰려고 그러면 조금 복잡한데?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게 있을 텐데 수영하는 것이 오면 된다며 여기에 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민준이 저거 알고 있으면 씩씩 웃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이 새끼 알아 몰라 맞든 틀리든 얘기해봐 네가 생각하는 거 그렇지 my hobby is to swim 해도 되겠네 to swim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뜻? 총 일단 몇 개 있는 부터 얘기해 네 가지 뭐 수영하 수영하기 위하여 수영하기 위한 수영 해서 중에 수영하는 곳 있네 My hobby is to swim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이것도 곧 배울 텐데 학교에서 이거 to 부정사라면서 배웠을 건데 아직 안 배웠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what에 대한 대답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면 되겠다. is이나 them이나 they나 이런 게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모든 명사의 대표로서 단수일 때 it을 얘기하죠. 됐습니까?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수영하는 것. 오케이 그 다음에 너 언제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나요? 그래서 너 언제 일어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hen do you get up?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en do you get up 해도 되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면 when 대신에 뭐 쓰는 게 좀 더 나을까? What do you get up? 이렇게? What time do you get up? 하면 시간을 알려주겠죠. 됐습니까? When은 그냥 단순히 언제 일어나니? 라는 표현인데 너는 몇 시에 일어나니? 하고 싶으면 when보다는 뭐? What time do you get up? 하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죠. 무슨 시제 물어봤어 이거? 현재 시제로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나 대답 속에는 이 사람에 대한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야?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늦잠 자고 8시에 일어났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가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7시에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 내가 오늘은 8시에 일어났지만 내가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7시라면 뭐라고 해야 된다? I get up at 7 but today I got up at 8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 오케이. 여기는 무슨 시제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현재 시제는 뭐를 묻고 답하는 거라고요? 사실 현재 사실을 확인하는 거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내가 원래 일어나는 시간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 What time do you get up? 이라고 나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고 싶대. 그러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을 얘기하고 근데 뭐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늦잠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다 라고 무슨 시제로 얘기할 수도 있다? 과거라든지 내일은 엄마가 어디 가자 내일은 참 토요일 내일은 그래 토요일이다 그쵸? 내일 토요일이면 몇 시 일어날래? 12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get up at 7 but tomorrow is a Saturday. So I will get up at 11.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건 예외적인 거죠. 현재 시제로 묻고 답할 때는 뭐를 얘기해야 된다? 일반적인 현재의 팩트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who가 있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저 레이디 누군지 묻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 레이디는 누구시니? Who is that lady? 그렇죠? That lady 안만 길어봤자 She, who is she 한 거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의 aunt다. 그렇죠? She is my au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나의 고모 이모 숙모야. Who is that lady? She's my au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 섭섭하죠. 그렇죠? 이것도 만들어 봐야죠. 저것은 오케이. 저거 누구 책이야? 이렇게 묻고 싶다면 Whose book? Is that 이러겠죠. Spook is that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녀의 책이다. It is her book. 근데 whose book is that 할 때 여기 book이 벌써 나왔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whose book is that 할 때 book이 또 나왔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book을 또 쓸까? 귀찮게 시리. 그래서 오케이. Her book 대신에 It is hers 하면 되겠죠. 이런 거 뭐 배워놨다가 어디 국 끓여먹을 때 쓸 겁니까? 이럴 때 쓰는 거지. It is hers. 그녀의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랬더라?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자, who 중에도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ho 중에도 종류가 있다. who도 있지만 whose라는 소유가 궁금할 때 쓰는 의문사도 있다. Whose book is that? It is hers book.
It is hers. 그녀의 것이야. 자, 그냥 후도 있지만 후수도 있고. 그럼 동그라미 3번 하겠죠,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가 B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like, I love 하지 뭐. I love 뭐 Jack 했다 치자. I love Jack. 난 Jack을 사랑한대죠. 그럼 Jack이란 대답 듣고 싶어. A가 뭐라고 물었냐? Whom do you love? 라고 물었던 거죠. Jack, 무슨 어? 주어야, 목적어야, 보어야? 목적어죠. 그 말은 얘를 he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his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him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him 달자리에 Jack이 왔으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어라고 한다고요. I love he가 아니죠. 그러면 이 녀석이 목적어라면 질문할 때는 뭐 또는 뭐를 쓸 수 있다. who 또는 whom을 쓸 수 있다. 목적격 자리에는 who와 whom을 모두 쓸 수 있다. whom do you love 해도 되고 who do you love 해도 된다. 왜냐하면 대답이 무슨 어 자리에 갈 거니까 목적어 자리에 갈 거니까. I의 목적격이 뭐였더라? I의 목적격 나를이 뭐였더라? I. 인식대명사 다시 할까요 우리? 괜찮겠어? 예. 만약에 뭐 I love 내가 이제 다시를 사랑하면 I love me 이러면 되겠죠? 아니요, I love myself. 아이고 이거 안 속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 머릿속에 남는 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야? 한 달 정도 됩니까? 20일 정도 됩니까? 아, 예. 자 그래서 정리하면 who도 있지만 소유가 궁금할 땐 whose book. whose 뒤에는 뭐가 자꾸 붙을까? whose 뒤에는 얘가 소유격이라며. it is my 이런 거 본 적 있어? 뭐 it is my car, my house, my book 하든지 여기에 뭘 넣어줘야지 속이 시원해져? 명사. 그러니까 후스도 뒤에다 뭘 붙여놓어야지 완성이 되겠어. 명사를 붙여줘야 되겠죠. 어떤 것이 와야 되겠죠. 것. 그렇습니까? 어떤 물건이 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를 항상 이루고 있겠죠. 그렇습니까? 얘를 막 억지로 막 분리시키고 이러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일 때 what이 있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걔들 뭐하고 뭐 걔들 뭐 먹는 중이니 해볼게요. 걔들 뭐 먹는 중이니 What are they eating?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들이 피자 먹는다 치자. They are eating pizza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피자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쵸?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 말은 얘가 뭐란 얘기다? 얘가 명사란 얘기고 이때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대 명사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이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일 때? 명사일 때 그 what을 보고 의문 대명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what에 대한 두 번째 얘기 what book do you 아 what book 말고 what movie 하자. what movie do you like 라고 팩트 체크하고 싶대. 현재 시제로 what movie do you like 의 뜻은 뭐예요? 무슨 영화를 어떤 영화를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오케이. 그래서 A가 what movie do you like 했는데 만약에 내가 좀 뭐 웃긴 영화 좋아한다 치자. 그렇죠? 웃긴 영화 좋아한다 치자. 그러면 I like 뭐 쉽게 할게. Funny movies 해야 되겠네. What movie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funny movies. 나는 웃긴 영화가 좋아.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어?
써니 웃긴 영화 나는 웃긴 영화 좋아해 라는 대답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 What movie? 얘가 덩어리 이루어 덩어리를 이루면서 뭐가 돼서 앞으로 날아갔어? What movie? Do you like? 라고 물어봤죠? 예. Funny의 뜻이 뭐예요? 예. 웃긴이죠?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What movie do you like?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라고 하겠다? 그렇죠. 얘를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 그러고요. 오케이. 얘가 어떤 시란 말이야? 어떤 시? 그럼 어떤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마치 소유격도 어떤 시거든요. 소유격 뒤에 명사가 자꾸 따라 붙듯이 의문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는 뒤에 명사가 따라 붙어 있어줘야 되겠고요. 얘가 제발 뭐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끊어읽기는 이렇게 될 거고 대답은 what 자리에다가 funny 넣어서 I like funny movies. One movie 어떤 영화 넌 좋아해? Funny one movie funny movies. 됐습니까? 오케이. 슬픈 영화를 좋아하면 I like sad movies. 그렇죠? 됐습니까? 무서운 영화 좋아하면 I like scary movies. 이럴 수 있겠죠. Funny, scary, sad 전부 다 무슨 시야? One movie scary movies. 됐습니까? 어떤 영화? 무서운 영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what을 보고는 의문 형용사라 그러고 제발 얘들 둘이 좀 헤어지게 만들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What do you like movie?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What movie do you like? What color do you like? I like yellow colors.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치는 설명했다시피 어느 것 이런 뜻이고요. 어느 것 이란 뜻일 때는 의문 뭐겠다? 대명사겠죠. 것 들어있잖아. 됐습니까? 의문 대명사겠죠. 어느 색, 어느 꽃, 어느 음식 이런 말 붙일 수 있겠네. 그러면 어느란 뜻으로 쓰였을 때 위치는 뭐겠다? 뭐겠다? 의문 형용사겠죠. 그러면 위치가 의문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뒤에 꼭 뭘 착착착착 본드로 붙여놔야 돼? 뭐를 본드로 붙여놔야 돼? 명사를 꼭 붙여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색깔을 넌 좋아하니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넌 빨간색 좋아하는지 파란색 좋아하는지 어느 색깔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자, which를 사용했을 때 which를 사용한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which가 사용되면 선택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선택 의문문일 때는 일단 시작은 which 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꼭 뭐가 있어야 된다? A or B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A와 B 둘 중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둘 중에 골라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치가 사용된 의문문 끝에는 뭐가 있다고? A or B. 됐습니까? 어느 과목을 너는 좋아하니? 수학이니? 영어니? 준비됐죠? 그렇죠? 마음속에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수학과 영어 중에서 어느 과목을 더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겠다? 그렇죠? Which subject do you like? Math or English?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선택 의문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A or B.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수학이 더 좋다면 I like math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고르라고 했으니까 I like English 이러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which는 끝에 A or B, A 또는 B 중에서 라는 뜻의 선택하라 골라라 라는 표현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블루가 좋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다? I like blue. I like blue color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뭐일 수도 있는 애들? 명사일 수 있는 애들이었어. 물론 형용사 what color, which color 이럴 때는 who's book 이럴 때는 형용사지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볼까? 남아있는 건 4개 있는데 준비됐죠? 오케이, 남아있는 거 읽어봅시다. 시작. When, where, how, why 하니까 뭔 생각나요? 요렇게 해서 얘들은 뭐겠다? 의문 부사겠죠. 근데 다 항상 의문 부사인 건 아니죠. 근데 선생님 펜이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해놓고 의문 부사가 아닐 때도 있는 놈이 한 놈 있죠. Hey, Jiu,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Good? Good. 무슨 씨? 오케이, 그래서 how는 얘가 무슨 뜻으로 쓰이면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얘는 뭐겠다? 의문 뭐겠어? 그렇죠, 의문 형용사겠죠 이때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라고 물었어 얘가. 그랬더니 B가 I'm good 이랬죠? 이때의 how를 보고 how에 대한 이 대답 듣고 싶어 많이 했잖아 니들. 그렇죠? 굿의 뜻이 좋은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how는 뭐였다? 의문 형용사였다. 왜냐하면 대답이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ow는 how are you? How was the movie? Hey, how was the movie? 어제 영화 봤어? 못 봤어? 요새 극장 못 가요? 오케이, 그러면 요새 재밌는 영화 뭐 없나? 악인전, 아 19금이라서 못 보나 니들은? 범죄도시 2구나 참. 범죄도시 2 19금인가? 15금이야? 니들 몇 살인데? 14살이야. 아 그렇구나, 아직 못 보는구나. 아직 15살도 안 됐어? 그렇구나. 그거 안 지키잖아. 어? 그렇지, 19 써있는 다 보잖아 너. 맞지? 넷플릭스 막 다 보잖아. 그건 아니야. 에이, 솔직히 얘기해봐. 엄마한테 안 이럴게. 어? 안 봤어. 알았어. 그렇게 전해드릴게. 얘기할 일도 없지만. 뭐,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how, 만약에 누군가 뭐 범죄도시 2를 보고 왔대. 내가 물어봤어. How was the movie?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그 친구가 재밌었으면 뭐라 그럴까? It was exciting. Exciting, interesting. Exciting, interesting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지루했어. It was boring. 그렇죠. Boring도 형용사죠. 그때 그런 how는 뭐다? How was the movie? How are you? 할 때 how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대답이 형용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는 이런 how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는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아니? 그래서 어떻게? How? 그는 알고 있니? No. 무엇을? Her name. 또는 이런 거 말고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너 학교 어떻게 가니? 팩트 체크 해보자.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너는 가니? Do you go? 팩트 체크인데 어디로?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잖아. How do you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걸어간다면 I go to school on foot. 됐습니까? 만약에 버스 타고 간다면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됐습니까? on by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얘들을 보고 on 하고 by 어? for, about 얘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 전반사. 앞제비씨 전치사. 전치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전치사는 뒤에 맨날 뭘 끌고 다니면서 얘들 둘이 공통점. 그렇죠, 이름씨 명사를 끌고 다니면서. 그러면 얘들만 하면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붙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됐네. 그렇죠, 방법 묻고 답하고 있죠.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뭐로 바꿔버릴 수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부사.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일이 그런 짓이에요. 명사를, what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럴 때 how do you go to school? 했더니 on foot, by bus 하니까 이런 how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어떻게 또는 어찌. 이거 같은 뜻이고요. 이렇게 사용되는 건 방법을 묻는 의문 뭐다? 의문 뭐다? 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how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그 영화 얼마나 길어? How long is the movie? 이렇게 했어. 뭔 is the movies야? is day냐?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 엄청 길어. 막 보다가 오줌 싸서 죽는 줄 알았어. 오줌 마려워가지고. 그러면 it is 정확 그렇죠. it is very long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찌 long? 매우 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how는 의문 형용사일까? 의문 부사일까? 얘에 대한 대답이 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겠다? 의문 부사겠지. 어찌롱? 베리롱. 됐습니까? 어찌씨는 부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y 있네요. why.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묻고 답해보자.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무슨 시겠냐? 무슨 시겠다? 어찌씨 부사다. 그래서 너는 그 영화 왜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너 그 영화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e movie? 했더니 그것이 exciting 하기 때문에 Because it is exciting. Okay, the movie is excited. 영화가 막 신이 났어. 영화가 신나게 만드는 거야. 영화가 신나해 하는 거야. 신나해 하는 게 아니고 신나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건 무슨 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 어? 어떤 감정을 느끼면 뭐 바뀐 무슨 씨? 지루하게 하다. bore. 3단 변신. bore. bored. bored. 그럼 얘가 지루하게 하다래. 그럼 얘는 지루하게 했다겠지. 그럼 얘는 지루하게 하는 걸 당한 이니까 얘 뜻이 뭐야? 지루해진.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고요. 네? 얘가 동사라며. 그러면 뭐 붙일 권리도 있어. 그러면 얘 지루하게 하다래. 그러면 ing 붙이면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또는 지루하게 만드 는 것 중에서 지루하게 만드는 중인 영화야. 지루함을 느끼는 영화야. 영화한테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뭘 보고? boring movie를 보고 I am bored 된다고요. 몇 번 얘기할까? ing형하고 ed형하고 얘가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지루하게 하는 걸 당했다고. 어?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because it is exciting도 마찬가지죠. it은 뭐 대신 왔어? the movie 대신 왔죠. why do you like the movie? because 악인 범죄자시 2 is very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쯤 시험 친 거 보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